컴퓨터 개론 공부방, 예, 정기철입니다. 총 13장으로 구성된 교재 중에서 이제 5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장의 제목은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분야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지난 시간에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요라는 1절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현 방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컴파일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뭐 컴파일러를 어떻게 만드냐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고급 언어가 기계어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프로그래밍 언어론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밍 랭귀지스라는 교과목이 있는데, 보통 컴퓨터를 전공하시는 학과에서는 보통 3학년, 4학년, 보통 고학년 과목에서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거의 전공 필수로 되어 있는 과목인데, 사실은 그 과목 내용에 비해서는 훨씬 쉬운 내용을 다루고 있죠. 일단 전반적인 고급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절 프로그램 언어의 구현 기법, 구현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교재 181쪽입니다. 181쪽을 가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실제 제 코드를 작성하려면 어떤 편집기가 있어야겠죠? 뭐 여러분이 쓰시는 뭐 메모장이나 기타, 여타 모든 뭐 편집 프로그램을 써도 되겠지만, 요즘 보통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보통 줄여서 IDE라고 하죠. 영어로는 통합 개발 환경 그대로 영어로 쓴 거니까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해서 IDE라고 합니다. 지금 보는 그림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Visual Studio라는 통합 환경이고요. 뭐 여러 가지 언어를 개발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통합이라는 말은 뭐 코딩, 그 편집도 가능하고, 코딩이죠. 기본적으로 편집도 가능하고, 뭐 컴파일도 가능하고, 컴파일은 이제 기계어로 바꾸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서 실행도 가능하고요. 또는 한 문장씩 디버깅도 가능합니다. 하여튼 여러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모든 일을 다 여기서 할수 있어요라는 의미에서 IDE라고 합니다. 하단에 유튜브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하단에 링크는 우리 영상 아래쪽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을 하시고 나면 그 코드는 기계어로 번역이 되어야겠죠. 트랜슬레이션, 번역을 해야 될 텐데, 즉 아래 그림처럼 이런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보통 소스 코드라고 합니다. 소스 코드. 그 소스 코드가 기계어로 바뀌어야겠죠. 그 바꾸는 과정을 번역,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번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컴파일러 방식이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인터프리터 방식입니다. 그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182쪽부터 예,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를 번역을 할 텐데, 트랜슬레이션 두 가지 방법이라고요. 컴파일러 방법, 인터프리터 방법. 근데 둘다 똑같이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변환하는 겁니다. 당연히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을 하는 건데, 컴파일러는 한꺼번에 번역합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가 입력이 되면, 기계어 코드가 한꺼번에 나오는 거죠. 이걸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작업을 컴파일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컴파일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나요? C, Java 이런 언어 들어보셨나요? 다 컴파일러 방식입니다. 인터프리터는 똑같이 번역을 하는데 한 줄씩 번역합니다. 언제? 실행 도중에라는 겁니다. 실행 도중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한 줄씩 번역하는 겁니다. 컴파일러는요, 컴파일을 다 하고 나서 그 뒤에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행 시간 관점에서는 어떤 게 빠를까요? 당연히 컴파일러가 빠릅니다. 인터프리터는 실행도 해야 되고 그때그때 번역을 해야 되니까 실행 속도가 느립니다. 그렇지만 한줄한줄 그때그때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훨씬 피드백이 빠르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코드를 다 작성을 하고 이렇게 컴파일 방식이면 이 코드에 어디가 에러가 있는지, 그래서 즉 에러가 제일 뒷부분이 있는데도 이 코드는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실행이 되려면 컴파일러 방식은 에러를 다 잡고 나서 실행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인터프리터 방식은 코드가 여러 줄이 있으면 실제 마지막에 에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전까지는 다 실행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에러가 나는지 금방금방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밑에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노마드 코드라고 꽤 인기 있는 IT 쪽의 유튜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파이썬과 C,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C는 컴파일러 언어죠. 대표적인 인터프리터 언어, 컴파일러 언어인데 그 두 개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한 5분짜리 영상이니까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를 비교해서 다시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컴파일러는 한꺼번에 번역합니다. 그 번역이 끝난 게 실행이 되겠죠. 근데 인터프리터는 한 줄씩 요 줄을 번역하고 기계가 실행되고 그 다음 줄을 번역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그리고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인터프리터의 장점만 설명드리면 한 줄 한 줄 실행하니까 배우기 쉽다. 단점은 속도가 느리다. 그 반대가 이제 컴파일러 방식의 장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까지 설명드렸던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위에 그림 인터프리터죠. 사용자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바꿀 텐데 컴파일러는 한꺼번에 번역을 하고 다 번역이 끝나면 이제 실행이 되는 구조입니다. 컴파일러에 관련된 설명이고요. 인터프리터도 당연히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바꾸지만 명령문, 즉 한 줄 한 줄씩 바꿔서 실행합니다. 한 줄씩 바꿔서 실행한다는 거죠. 그게 인터프리터, 컴파일러는 전체를 한꺼번에 번역한 후에 실행하는 게 컴파일러입니다. 교재 183쪽을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 언어를 통해서 실제 소스코드 작성하고 그놈이 실행되는 것까지 전체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스코드 작성하겠죠? 이때 소스코드를 작성한다는 말은 나는 C를 쓸 거야, 자바를 쓸 거야, 또는 뭐 파이썬을 쓸 거야, 언어를 선택하고 그 언어로 이제 코딩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소스코드라고 합니다. 이 소스코드를 여기는 이제 개체 파일 또는 이제 목적 파일 뭐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영어로는 오브젝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오브젝트 코드, 오브젝트 코드라는 게 이제 기계어 코드를 표현을 말하는 건데요. 소스 코드를 기계어 코드, 즉 소스 파일을 오브젝트 파일로 바꾸는 과정이 번역이죠. 이 번역이 컴파일이 될 수도 있고 인터프리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뒤에 이제 링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제 링킹이라는 과정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링커라고 하죠. 이 링커의 개념은 프롬 코드가 한 10줄이면 하나의 소스 파일 안에 작성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만 줄 정도 되면요. 하나의 소스에 만 줄을 입력하면 스크롤 하다가 다 끝나버리겠죠. 디버깅 할 때. 그래서 소스 파일을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눠서 실제 개발을 합니다. 이렇게 파일을 나눠야지 여러 명이 코딩을 협업할 때 서로 협업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각각의 파일을 다 오브젝트 파일로 만듭니다. 각각을 따로 다 만들죠. 따로 다 만드는데 실제 오브젝트 파일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으면 안 되겠죠. 실행 파일은 하나의 실행 파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단계를 링킹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링커라고 합니다. 앞에서 IDE, 즉 통합 개발 환경 설명드렸죠. 이 통합 개발 환경은 편집도 되고 뭐 컴파일도 되고 링킹도 되고 실행도 되고 이걸 다 통합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번역한 후에 이제 링킹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실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실행 파일을 여러분이 더블 클릭 하시면 실제 그게 메인 메모리 올라가서 실행되겠죠. 그 과정을 로딩, LOADING죠. 로딩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로딩을 해주는 놈을 로더라고 합니다. 이 로더는 당연히 운영체제의 일부죠. 운영체제 안에 소프트웨어를, 운영체제죠. 로딩해주는 소프트웨어 파트가 있겠죠. 그렇게 해주는 것을 이제 로더라고 합니다. 그러면 메인 메모리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이 프로그램이 한 줄씩 실행된다고 했죠. 이걸 뭐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나요? 명령어 실행 사이클이라고 했죠. Instruction Execution Cycle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난 챕터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림에 머릿속에 두시고
사용자가 코딩, 소스 파일 작성하는 단계부터 실행 파일 만드는 단계까지, 그리고 실행 파일이 로딩되어서 CPU에서 실행되는 과정 전체를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꽤 도움이 될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3절, 프로그래밍 언어의 분류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언어가 있을 텐데, 이 언어들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3절의 역할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